경희대학교의 야구 이제 투수였죠. 근데 그 친구가 원장님 대부분 사람들이 야구 스윙하고 골프 스윙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다 오른쪽 갑니다 공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이었어요. 코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스피드가 잘 안 난다. 정확히 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코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백스윙이 올라가서 어느 부분을 시작을 해야지 코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연습 방법은 이제 예전에 호주의 스티븐 베인이라는 코치가 있어요. 최영준 프로님도 어느 정도 레슨을 받았었고 제일 오래 받았던 선수가 스튜어트 애플비 선수가 레슨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안했던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연습 기구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진 않고요. 아마 골프를 한 20년 정도 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기구를 한 번쯤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보드라는 연습 도구가 있거든요. I wasn't able to hold it. My leg would be moving like angle one. So I'm going to push it out against the bracket and hold it there. Now that 그거를 제가 응용을 해서 한번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할 때 일단 양 발을 모으시고요. 자. 클럽을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면서요.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내가 이 정도 올라갈 때쯤에 왼발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올라가서 왼쪽이 아니라요. 올라가면서 왼쪽입니다. 이렇게요. 올라가면서 왼쪽. 자, 옆에서 보시면은 양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요. 왼발이. 똑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어드레스에서 다리 모아놓고 백스윙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자,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 다운스윙 시작할 때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예요. 한 가지 뭐 비교를 하자면은 야구선수들 있잖아요. 야구선수들 와인드업 할 때 공 던지면서 어떻게 하죠? 손이 이만큼 나갈 때 어떻게 다리니 벌써. 나갈 준비하죠. 공을 이만큼 들어서 뒤로 온 상태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면서요 이미 왼쪽 다리가 나갈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골프 스윙과 비교했듯이 올라가면서 왼발 하면서 코어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왼발 이동 등이나 복근 쪽에 약간 스트레치. 백스윙 올라가면서 왼발 이동하면 약간 늘어나는 느낌 있죠. 이 늘어나는 느낌을 이용하면서 힘차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디뎠잖아요. 올라가면 디뎠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체중이동. 체중이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오른쪽을. 그냥 여기 왼발만 리드해서 그냥 치면 어떻게 돼요? 공이 오른쪽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면서 왼발 디뎠으면 그 다음부터 체중이동 하면서 피니쉬를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피니쉬를 끝까지. 근데 이제 하실 때 좀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드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리가 모아지면은 여기서 이제 모아져서 가야 되는데요. 가운데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운데 놓고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인 어드레스 먼저 하시고요. 왼발을 그냥 오른발에 옮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약간 공이 약간 왼쪽에 있겠죠. 백스윙 올라가면서 왼발하고 다운스윙 시작하시게 되면은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희대학교의 야구 이제 투수였죠. 대학교 진학을 해서 부상 때문에 골프로 전환한 어떤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신경도 있으니까 성장이 좀 빨랐어요. 빨랐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역시 이 야구스윙 배타는 스윙하고 골프스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뜻밖의 답을 들었거든요. 원장님 대부분 사람들이 야구스윙하고 골프스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다 오른쪽 갑니다 공이. 근데 그 선수가 투수를 했는데 투수가 공 던진 동작하고 너무 스윙하고 똑같아요. 몸 동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똑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수가 와인드업해서 왼발에 나갈 때요. 나갈 때 나가면서 공을 던져주죠. 할 때 그게 굉장히 골프 스윙에 흡사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또 이제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쇼다이언은 하지 마시고요. 긴 클럽 했을 때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실무 좀 보여드릴게요. 방향을 좀 이쪽으로 좀 잡고 하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이동하면서 백, 이동하면서 백, 스윙. 아시죠? 이동하면서 백, 스윙 하면은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 올라가면서 왼쪽 리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체중이 옮겨지고, 옮겨지면서 피니시가 던져지는 느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동작하는데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코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잠자던 있던 근육을 깨워준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걸 사용해야겠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계속 이제 깨워주는 거예요. 아, 이쪽을 제가 움직여야 돼. 근데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스탠스를 옮겨놓고 치면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타격의 느낌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몸의 느낌, 몸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렇게 연습하셨으면요, 스텝 옮겨서 쳐봤으니까는 그걸 요번에는 이제 그런 몸의 움직임의 느낌만 갖고 노멀 스탠스를 서서 한번 쳐보는 거죠. 스텝을 옮겨놓고 칠 때는 거리가 안 나갑니다. 몸의 움직임의 느낌만,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몸이 반응하는 느낌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습을 끝나고 공을 치실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을 치니까는 거리는 제 거리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이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 코어를 사용해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자신 있는 드라이버 샷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be cool, be cool. Just move with the groove. No funk in here. The beat way too smooth. Let's just do what we came to do. Just vibe with it. Vibe with it. Vibe with it. Be cool, be cool. Just move with the groove. Let's go. No funk in here. The beat way too smooth. Let's just do what we came to do. Just vibe with it.